지하대책과 좀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하대책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파이든 제적을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 이거 하나 이제 못 듣는 이곳에서 하게 될 콘텐츠들 좀 기대해 주십시오. 샬롬 하늘상의 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지금도 늦어서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될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모시러 먼저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에 가냐면 기아대책에 가요. 제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기아대책과 좀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기아대책 담당자님들 만나러 일단 PD님과 함께 기아대책으로 갑니다. 사실 브이로그 이렇게 또 찍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지금 3년 전인데 카메라 앞에서 낯가려. 괜히 막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선 기분이라서. 아니, 내가 왜 오늘 브이로그를 찍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 희재라는 아이가 있어요. 주일날에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님, 근데 요즘 브이로그는 안 올리세요? 이러는 거야. 일상 브이로그를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전사님 평일에 뭐 하는지 궁금하대요. 한번 찍어볼게 해가지고 오늘 찍는 거예요. 네.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야,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아, 예. 생각보다 늦게 출발해가지고. 예. 아유, 목사님. 우리 둘 다 제적당했잖아. 파이디온 제적당한서 유튜브에 풀어도 되나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제가 파이디온 제적을 당했어요. 제가 무려 6년을 파이디온에 있었는데요, 6년을 쏟아부었는데 6번 못 나가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막 하기에 이제 저는 파이디온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장님, 네. 부회조 홈즈 찍어볼 생각 없으세요? 부회조 홈즈를 그냥, 네, 찍어요. 오늘은 유튜브 멤버십을 내가 저번에 혼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등급을 정말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미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폼을 만들어 놓은 등급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 또 이렇게 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허니일상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하게 좀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을 때 다른 애들을 위로하거나 도울 수 있는 콘텐츠들 좀 기획하고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개인의 유튜브 채널로 어떤 이들의 어떤 그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칭을 해봤는데 마침 그때 기아대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기아대책처럼 이런 공신력 있는 이런 그런 단체가 함께 주신다면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도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도움을 얻어 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진짜 다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기아대책과 미팅을 마치고 수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교회 근처로 왔고 카페를 일단 가려고 합니다. 피디님도 많이 뭔가 지쳐 보이네요. 힘드세요? 아니, 행복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페인데요, 저희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멤버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유튜브에서 그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아마 들어가시면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멤버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희 멤버십이 시작됐습니다. 영원이에요. 다른 날들이 펼쳐지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카페에서 할 일들을 좀 했고요. 저녁을 먹을 때가 돼가지고 좀 저녁을 먹고 스튜디오 겸 사무실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먹을 때도 살게요. 저희 여러분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좀 꺼버릴이다. 여러분 사장님이 이쁘게 담아주셨대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 마라탕 보면 안 먹었는데 그 마라탕 먹방 이후를 먹어요. 정인이 먹으러 그래. 맛은 있더라고. 정상 어떠십니까? 근데 나는 살 거 없는데? 당신만 사면 돼요. 뭘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예. 네. 뭐 귀마개 한 선물 드려? 나쁘지 않죠. 어때요? 오 나쁘네요. 뭐가 필요할까요? 거의 이제 꾸밀만한 거 사려는 거니까. 꾸밀만한 거? 벽에다 붙일 거잖아. 벽이 우리 대기에 허전하잖아. 액자 같은 것도 있네. 이거 괜찮다. 느낌 있나요? 걸 수도 있잖아. 예. 네. 2만원 선으로 골라보세요. 오. 좀 통 큰데요? 예. 긴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지막 렉 한번 보고 갑시다. 예. 럭은 있다며요. 그래도 부드럽다. 되게 좋다. 갑시다. 예. 오늘 액자 잔뜩 샀네요. 네. 아유 다행이네. 액자 3개 샀습니다. 예. 아이소 100만 원어치 쇼핑하기 컨텐츠 할게요. 진짜 쓸데없네요. 예. 저희 이제 스튜디오로 향할까요? 예. 계속 봅시다 여러분. 저는 당수동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계시네요? 오늘 찍던 브이로그 연장선 맞죠?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하려는 걸. 저희는 지금 원래 예안교회 교육반으로 사용되려고 하는 공간인데 저희 헌혜일상 팀이 좀 사무실 겸 스튜디오를 쓰려고 요즘 준비 중이어가지고 각자 꾸밀 거 하나씩 갖고 오기로 했고요. 간단하게 의논할 거 있으면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여기 소개해 주세요. 편집자님 계시거든요. 편집자님 얼굴은 편집자님이 알아서. 안녕하세요. 지금 얼굴 안 찍고 있어요. 제 편집자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예, 얼굴 밑에 부분만 이렇게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 각자 꺼내보시죠. 일단은 우리 나의 손으로 하시죠. 어린 손으로. 네. 네, 어린 손으로 시작하시죠. 네. 빛나는 램프? 램프? 네, 미니 램프인데 여기를 약간 화사하게 뿌리고 싶어서 꼬마 전구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꼬마 전구가 집에 사라져서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점점 들어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있어.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파랗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저 조명입니다. 예쁘죠 여러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바다 익선으로 네. 많은 게 좋으니까. 네, 아까 저랑 같이 고른 거예요. 인형.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이름은 허니의 일상에 이제 양이잖아요. 그래서 헌양이로 짓겠습니다. 헌양이. 예. 액자. 거기에 달면은 예쁠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수완꾼 느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취하는 자취러분들이 이제 벽에다가 보면 못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다가 할 수 있는 포크 이렇게까지 해서 환영이까지 예.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예. 여기 한번 달아보죠 우리. 무슨 턱이 이렇게 뜯겼어요.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 이거 하나 이제 못 뜯는. 아니 얘가 이렇게 뜯기냐.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말한 거예요? 예. 시청자들한테 예. 말한 거예요? 아, 예. 자, 여러분, 아까 그 방이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근데 아직도 조금 좀 허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다음까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충해서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게 될 컨텐츠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환영이도 고생했습니다. 환영이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올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브이로그 오랜만에 또 일상 또 평일에는 또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유익한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